오케이. 네, 일단 The Dream Show 2 감독 콘서트를 위해 또 음원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음원봉을 또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력이 올라가는 우리의 스티커들을 진짜 이런 오. 스티커를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그래 우리의... 이 스티커 내가 맨날 신이한테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봤었는데 이거 신기하죠? 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다. 따라해 줄게. 똥놈 이렇게 아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일단 런쥔이 보여야 되니까 누구 고양이 키우시는 분? 왜 여기 고양이 털이 붙어있죠? 있는 스티커들 각자 뭐 종, 쥐 맞아 또 런, 런이야? 런일걸? 런, 마크 해차는 뭐야? 햇 햇반 아 이제 줍이 있다 줍 자 쩝쩝쩝 다 있어 우리는 Y랑 YO 너는 Y로 하고 나 O로 하고 약간 좀 그 문신 스티커 같이 생겼다 아니 이렇게 해서 빼면 와 됐다 넌 아니 드림이라는 단어가 좀 예쁘다 그 형이 드림이라서 그래 단어 자체가 마크 펜 있어요 혹시? 제엄. 마크 펜이라 그래서 마크 형 펜 얘기하는 줄 알았어 마크 펜 마크 펜 있어요? 많지 중간중간 짧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쥔 씨 네 런쥔 씨는 이번 콘서트에서 뭐가 제일 기대가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NCT 드림의 데뷔곡 추인검 아쿠스틱 버전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마크 씨. 네. 혹시 이번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나요? 잼. 이 음원봉이요. 그러네요. 그래도 마크 씨. 와. 해야 된다. 나보고 혹시 오, 잘 보이네, 생각보다. 런쥔 씨. 예. 공연에서 이런 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고 혹시 할 게 있나요? 소통을 꼭 해야 돼요. 왜냐면은 공연을 봤었는데 보는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기도 한데 뭔가 소통이 있으면 더욱더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있기도 한데 뭔가 소통이 있으면 더욱더 너무 지저분. 좀 와요. 나 짭쟁이 됐어. 짭쟁. 귀여워. 잼. 그거 왜 하는 거야? 마크 씨. 네. 마크 씨는 가장 기대되는 무대가 혹시 있나요? 나 무대로. 무대로. 사실 우리가 이번 콘서트 위해 진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진짜 뭐 많은 회의도 하고 있고 시즈니들의 베스트 경험을 책임질 수 있는 콘서트가 되려고 우리도 굉장히 개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시즈니도 네. 좀 되게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시즈니가 우리 공연장에 와서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나요? 그냥 와주는 것만으로도 베스트죠. 이제 이번에 또 함성이 완전 괜찮잖아요. 그치. 있는 모든 응원법을 듣는 게 또 베스트겠죠. 어떤 곡의 그 응원법이 제일 기대가 되나요? 위고업. 위고업. 지성 씨, 그러면 콘서트에 오실 시즈니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이미 많이 정말 말은 했지만 진짜 네. 나는 그게 걱정되죠. 만약에 콘서트 오셨는데 뭐 실망하시거나 뭔가 후회되시거나 그런 일 없게 정말 잘해 드리고 싶고 뭐 편하게 오시고 진짜 같이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즐기러 가는 긴장 우리가 더 할 것 같아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즐기면 있잖아. 되지. 아니 쩝쩝쩝 큰 거 왜 난 없지? 여기 있잖아. 채노씨, 저번 더 드림쇼 첫 번째 공연 때는 복근이 정말 화제였잖아요. 이번엔 어딘가요? 더 보여줄 데가 있나요? 얼굴이요. 얼굴. 스쿨. 오랜만에 내가 마음에 드는 답변이었어요. 네. 드디어 약간 재노 형도 이제 약간 인정을 하겠어. 아 일단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이 콘서트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 오. 야 어디 쪽이 맞는 것 같아 드림에서? 이쪽이야. 이게 아 이거구나. 이게 맞아.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떼서요. 아 혜천 씨는 복근 공개 할 마음이 많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이번에 혹시 기대해 볼 만한가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준비가 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즈니 분들께서 아직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서. 나도 아직 혜천이 배 볼 자신. 아 약간 어떤 의미로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즈니 분 너무 놀라실까 봐.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놀라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 우리 혜천이가 귀엽진 않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없어도 너무 없구나. 아니 없진 않아요. 복근이 아주 살짝 있는데. 아니 근데 재민 씨도 좀 운동하잖아요. 쩔죠 재민이요.
재민 씨 좀 몸이 좋아졌다는 소문이. 아니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러면 솔직히 런진이가 운동을 제일 오래 한 멤버로 굉장히 시즌이들도 많이 알잖아요. 저 근데 진짜 저한테 희귀 영상 있어요. 런진이 그 덤벨 들고 운동하는 영상 저한테 있어요. 응? 그거 언제 찍었지? 만약에 우리가 해외 투어를 가게 된다면 네. 멤버들이랑 혹시 뭘 제일 하고 싶은가요? 공연 해외 말고. 투어? 공연 말고. 오 예쁘다. 그 호텔 방에서 네 마피아 하기. 아. 괜찮네. 우리 또 철러랑 런진이가 마피아가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아, 깜짝 놀랐지. 원래 둘이 마피아 걸리면은 시작부터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철러는 진짜 그랬었어.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철러 예전에 진짜 걸리면은 누가 봐도 마피아. 아니 근데 최근에 우리가 마피아 하지 않았나? 어 되게 우리 그 드림쇼 때. 아 그런 아 맞아 그때구나. 아 그때 나 그거... 진짜. 너 진짜 너무 못하더라. 아 진짜 나 너무 귀엽게 꾸미는 거 같아. 됐다. 아, 다 이 정도면은 나는 마음에 드는데 그런 거 줘봐봐. 다 썼네. 아니 이쁜 게 많아. 단 한 사람. 저요. 단 한 사람. 저요. 아 막치. 네. 이번에는요. 아 너 때문에 잘못 붙였어. 아. 공개적으로 아예 운 적이 없는 멤버 딱 세 명이네. 철러. 나 철러. 아 철러도 안 울었구나. 철러 데뷔하고 한 번도 안 울지 않았어? 아. 아니 눈물 없지 않지. 근데 날 쉽게 내가 막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니지. 근데 없진 않지. 있는 편도 거의 아니야.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한다. 나는 애니메이션 보고 우는. 그건 진짜 슬퍼. 아 너 봐야 돼 진짜. 너 보면 울 거야 진짜. 런지 씨 이번에 공연에 또 중국 팬분들께서 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팬분들을 위해서 중국어로 한 말씀 해주세요. 我们这次很努力的在准备我们这次的 NCT Dream 的演唱会如果大家能来的话我们一起好好去享受这个演唱会然后希望我们能给大家带去很多的力量谢谢大家 마크 씨, 네, 마크 씨. 영어로 한 말씀 해주세요. The Dream Show 2 is in the making. It holds a lot of meaning. Very, very special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you guys are the ones that make it the most special. So I'll see you guys there. 그리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요. 네. 이번 콘서트가 좀 많은 기대가 돼요. 그래 왜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많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좀 걱정도 돼요. 네. 근데 기대가 돼요. 너 잘 잘했어. 철러 씨. 예, 런진이 이제 중국에 계신 그 중국에서 와주실 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셨고 마크 형은 또 그 영어로 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철러 씨는 우리 스테판 커리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다음 시즌 영어로 해야지 곧 시작하는데 새로운 시즌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레귤러 시즌에서 팀 아끼고 얘 진짜 진지해 지금 근데 아니 근데 플레이오프 때 쩔어줍시다. 항상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우리 마무리 라이트를 한번 켜고 아 같이 켜볼까요? 띠링 다 켰네요. 어깨 나의 어깨 런진이 어깨 나의 런진이 어깨 깡패 런진이 복근 네 다 잘 만들었나요? 재준 씨 끝났나요? 네 한번 더 약간 미술 시간을 보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희 각자 이렇게 만든 응원봉을 진짜 공연장에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켜봐주세요. 우리 응원봉이 제일 예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꾸며고 저희를 봐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씨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아. 난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아. 너가? 진짜 잘했는데? 미쳤지? 진짜 지저분하다. 면마다 다 스토리가 있어. 아무튼 네. 여러분 진짜 저희 콘서트를 위해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많이 준비한 게 많으니까 아무튼 진짜 굉장히 재밌는 시간, 소중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The Dream Show 2에서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망치 마크 씨 공연을 함께 할 우리 멤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여질! 오케이.